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저는 여름 바캉스를 위해서 이제 여름에 나 뭐가 필요하지 했는데 여전히 내 눈을 사로잡은 건 라피아. 라피아 준비했습니다. 신발부터 모자까지 그리고 백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라피아 한국에는 안 들어왔다고 저 지인이 미국에서 LA에서 사다 준 모자예요. 근데 제 골이 작긴 작나 봐요. 웬 잘난 척? 이거 스몰 사이즈다? 보통 우리나라는 미디움 아니면 라지예요. 근데 제가 스몰 사이즈 지금 어떻습니까? 라피아 모자 샤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번에 또 제가 미우미우를 방문했는데 미우미우의 부전장님께서 대표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스트 원. 저희 매장에서 라스트 원. 디스플레이도 안돼 있더라고요. 미우미우가 요즘 완전 핫하잖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때까지 셀린도 가지고 있고, 생노랑도 있고, 로에베도 있고, 그렇게 세 개의 백들을 제가 사보았는데, 이번에 너무 좀잘 만들었더라고요. 가죽도 이렇게 꼬임으로 쫀쫀하게 돼 있고, 물론, 뮤뮤, 상표 없으면 코코니 안 산다? 요렇게, 요 마크까지 한쪽에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안에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석으로 해서 딱 되어 있고, 다 라피아 백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브랜드에서. 근데 요거는 가격이 좀 나가긴 했지만, 제가 이때까지 라피아 백 사, 모은 뭐 셀린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코코 언니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 요거 안 신으면 패셔니스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 라피아 신발 셀린 너무 예쁘지 않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딱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핫하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셀린에서 라피아 모자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 작년 휴가 때이 모자 없으면 안 돼서 이번에 제가 전화를 했죠. 셀린에게 똑똑똑. 이번에 셀린에서 라피아 모자 예쁜 게 나온 게 없나요? 하니까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결제를 해주셔야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검정색 하나 있으니까 또 요거 똑같은 모양인가? 똑같긴 한것 같기도 하다. 똑같은 것 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그러네요. 근데 똑같은데 요 리본의 색깔만 다른데도 다른 모자 같이 보였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라피아에는 이렇게 띠가 네이비가 들어가야 이쁘긴 한데 또 샤넬에서는 샤넬만의 이 특징 네이비 띠에 하얀 테두리를 두르는 게 이것도 샤넬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모자가 저한테 잘 어울릴지 어때요? 그죠? 예쁘죠? 이거는 바캉스에서만 어울릴 수 있는 거고 샤넬 거쓴 거는 데일리 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모자 같이 보이지 않아요? 라피아 모자 어떻습니까? 코코 언니한테 잘 어울리나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돈참 쉽게 벌죠. 똑같은 거 해놓고 마크 하나만 있으면 뭐 색깔만 바꿔도 되죠. 여기 핑크를 달아도 되고 그지? 노란색을 달아도 되고 브랜드에서 참돈 벌기 쉽다. 이게 100 얼마였는데 수영복 지금 샤넬 수영복을 찾을 수가 없네. 어디 있는지 어렵게 구했는데 없어졌어. 디올에서 제가 이 수영복을 작년에 까나주로 입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디올 수영복. 또 디올 수영복이 편한 이유가 여기가 동양인한테 잘돼 있어. 너무 외국 건 이렇게 골반까지 막다 올라오래가지고 민망해서 수영복 못 입잖아요. 디올 수영복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사각. 코코 언니가 이번에 수영장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뭐가 필요했지? 필요한 거 없나? 여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이것뿐이 없나? 너무 작네? 이 정도면 괜찮겠죠? 수영장에서 뭐나 모양 빠지진 않겠지? 라피아 백에 라피아 수영복, 아 라피아 수영 라피아 모자에 라피아 백, 그리고 라피아 신발. 더 이상 뭐 준비할 거 타오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비치 타오를 준비하는 내년에 셀린에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 샤넬 수영복 없어져서 너무 우울하다. 샤넬 수영복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 바캉스 잘 다녀오시고요. 코코 언니도 바캉스 라피아로 쫙 빼서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